안녕하세요. 금융세무사 윤지영입니다. 오늘 시간은요, 금융저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연금 관련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저희가 연금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노후를 생각해서 은퇴한 이후에 나의 노후를 보장한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연금을 많이 드실 텐데요. 이 연금은 크게는 세 가지 3층 구조로 보장한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국가가 보장해주는 거, 그죠? 의무적으로 우리 국민연금 들잖아요. 또는 뭐 공무원이시면 공무원연금, 그리고 군인이시면 군인연금을 드는데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죠? 강압적이고 거기 때문에 국가가 노후를 위해서 이제 강압적으로 보장해주는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사적연금이라고 해서 자율적인 거라고 하는데 이 자율적인 것 중에서 기업 보장이 있어요. 기업 보장이 퇴직연금요. 퇴직연금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퇴직금 딱 타시고 나면 그거 일시금으로 받아가지고 쓰겠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거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해서 적어도 55세 이후에 나의 노후를 보장하는 데 쓰세요 라고 해서 회사가 그죠? 퇴직금 주는데 이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내 노후가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퇴직연금 있으시고요. 자, 국가가 보장해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제 들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하실 때 국민연금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저희가 공무원이 좋은 이유가 이렇게 연금 미 든든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군인연금도 그렇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물가가 상승하고 저희가 수명이 길다 보니까, 그죠? 이렇게 연금이라는 게, 국가가 보장하는 거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기업이 보장하는 내 퇴직금을 또 연금, 노후에 쓰겠다라는 의미에서 퇴직연금으로 해서 노후에 연금 형식으로 가져가세요 라고 해서 보장이 있고 이걸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보장하는 자기 보장, 그죠? 보충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연금으로 받아가지고 연금을 한다 하더라도 내 노후에 얼마 정도 써야 되는데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보충되는, 보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드는 게 개인연금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연퇴해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후의 월급처럼 받고 싶다는 의미에서 연금을 드는데 국가가 그죠? 의무적으로 들게 해서 마련한 국민연금 그죠? 공무원연금 등이 있고 자,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퇴직한 이후에 급여처럼 받도록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이것도 부족하니까 나는 조금 더 쓰겠다. 이 월급까지 안 되겠어 라고 했을 때 내 스스로 드는 자기 보장을 해서 이 개인연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에는요. 연금저축하고 연금보험 등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요거는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으세요. 자, 공적연금이라는 개념하고 사적연금이라는 용어를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돼요. 왜? 나중에 보면요, 사적연금이 1200만 원이 이하이면 뭐 분리과세 된다, 종합과세 된다, 1200에 맞추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사적연금이라는 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서 사적연금이라 하는구나.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말하는 구구나 라는 것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잖아요. 특히나 지금이 이렇게 여러분이 많은 영상을 보고 오는데 어떻게 보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라는 거를 충분하게 설명하려면 여러분이 그죠? ISA 계좌도 알아야 되고 IRP도 알아야 되고 연금저축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요. 자, 이게 여러분이 만약에 연금저축까지 잘 보셨다면은 또 이 세 개를 합쳐서 세금 파트, 운영 파트, 그리고 수령했을 때 파트를 나눠가지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연금저축에 지금 올인해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요, 저희 영상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 거 외에도 다른 영상도 많이 보시고요. 블로그도 많이 보시고 책도 많이 보시는데 이 용어가 너무 지금 여러분 헷갈리실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서도 연금자 들어가는 거 한번 볼까요?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그죠? 연금. 도통, 그죠? 어떤 연금? 인지 여러분이 개념이 안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자, 이번에 아셔야 되는 게 연금 계좌라는 말을 말씀드릴 거예요. 연금 계좌. 왜냐하면 연금 계좌 세액 공제잖아요. 그럼 연금 계좌에 납입을 했을 때 세액 공제해 주겠다는데요. 이때 연금 계좌라는 게 뭐냐면 연금 저축하고 퇴직연금제도 중에서요. 퇴직연금제도. DC, DB 아시죠? 그죠? 그리고 내가 이걸 관련해서 또 그거를 종합해서 내가 관리하는 통장 IRP라는 거 아시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DC, 그죠? 하고 IRP는 내가 가입자가 추가적으로 거기다가 납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납입한 거에 대해서 세액공제해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 중에서는요. 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DC와 IRP죠. 그러면 여러분이 연금 저축에 납입하는 거, DC나 IRP 계좌에 납입하는 거를 더해서 연금 계좌 세액 공제를 해주는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또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ISA 계좌가 만기가 되었을 때 이렇게 연금 계좌나 IRP에다가 넣게 되면 또 세액 공제해주는 게 더 플러스 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연금 계좌 세액 공제 하나만 알기 위해서라도 연금 저축 알아야 되고 그죠? DC, IRP, ISA 계좌까지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 이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연금 계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연금 저축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개인연금 중에서 연금저축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퇴직연금 DC IRP는요. 요 기업 보장하는 퇴직연금 중에서 DC IRP 계좌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납입했을 때 국가가 세액 공제 해 준다. 납입 단계에서의 세액 공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요. 연금 저축하고 연금 보험. 그러면 여러분이 아,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연금 저축에 가입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여러분이 은행이나 금융권으로 가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그죠? 다른 걸 돌아버려요. 다른 게 가입을 해 버려요. 그러면 가입한 거 관련해서 나 이거 원래 원하는 데 쪽으로 이거 이체해 주세요.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해를 보고 해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연금 저축. 여러분 세액 공제 받기 위해 연금 저축을 들었을 때 그죠? 어떤 걸 들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연금 보험이라는 거에 여러분이 잠깐 잘못해서 잘못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금 보험과 연금 저축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이제 가입하러 가셔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세제 혜택은 여러분 둘 다 받을 수 있는데 그 성격이 달라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납입했을 때, 그죠? 내가 납입할 그 해 세액공제 받고 싶죠? 세액공제, 그죠? 그러면 납입했을 때 세액공제 했으니까, 넣을 때 세액공제 혜택 받았으니까 받을 때, 인출할 때 가세되는 나 이거 들고 싶어 라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뭐예요? 연금 저축이라는 말이 콕 박혀있는 상품에 들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연금 저축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연금 저축은요. 취급하는 게 여러분이 들 수 있는 게 은행에서도 들 수 있고 보험회사에서도 들 수 있고 보험사에서도 들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자 용어가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연금 저축 신탁, 연금 저축 보험, 연금 저축 펀드로 말이 달라지죠. 근데 뭐는 들어가 있어요? 연금 저축이라는 말은 반드시 들어가 있죠. 이런 계좌에 여러분이 꼭 가입을 하셔야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요. 연금 보험에 들었어요. 연금 보험에 연금 저축자가 없잖아요. 이거 연금 보험에 들었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 혜택이 있어요. 어떤 혜택이? 이거는 세액 공제 혜택이 아니고 비과세 혜택. 그럼 비과세 더 좋은 거 아니야? 세금 안 내는데. 근데 이건 어떻게? 10년을 기다려야 돼요. 10년을.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10년 이상 가입을 하고 또 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비과세 하겠다는 거예요. 멀리 보고
여러분이 가겠다라고 하면 비과세. 제가 비과세 파트 모아서 여러분 어떻게 어떤 상품이 있는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때 나오는 게 연금보험. 그때 요건도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나 납입했을 때 돈 넣었을 때 그해 바로 세액공제 세금 줄여주는 걸 원하신다면 연금저축이라는 글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거 한번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고요. 자, 연금보험은요. 연금보험이라도 하고 종신보험이라고 변액보험이라고도 하고 있을 수 있지만 얘는 어디에도 연금저축이라는 글자가 없다는 거 다시 주의해 주시기 바래요. 그랬을 때 은행은 여러분 자, 은행하면 신탁계에요. 보험회사니까 보험, 증권은 여러분 어때? 펀드 많이 들어가니까 펀드 이렇게 달라지는구나라는 거 하고 이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또 어떻게 큰 차이가 뭔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어떻게요? 이렇게 들었을 때 그럼 여러분 연금 보험을 들고 난 뒤에 연금 저축으로 그렇죠. 2차 기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신탁이나 보험이나 펀드 이렇게 연금 저축 들어가 있는 것끼리는 여러분들이 이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금 계좌 이체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연금 계좌 이체 느낌 오시죠? 연금 계좌에 뭐가 들어있다 있어요? 연금 저축 들어있고 DC, IRP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연금 저축에는 뭐가 있다고요? 연금 저축 신탁, 연금 저축 보험, 연금저축, 펀드 이 세 개 중에 하나에 여러분 취향에 따라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건 뭐 여러분 연금저축하고요. 사실 IRP는요. 그게 연금으로 해서 여러분의 노후를 풍요롭게 해주겠다라는 의미는 같아요. 근데 이제 규정하고 있는 법이 조금 다르죠. 자본시장법이 연금저축이고요. IRP는 근로자 퇴직연금 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차이는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 아 궁금해. 나는 어떤 거를 들어야 될지라고 하시는데요. 요거 이렇게 여러분 큰 차이예요. 큰 차이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이 이거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는 이 시간에는 아니고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실 거예요. 자,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펀드예요. 그러면 이건 은행, 보험사, 증권사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신탁 은행에서 취급하잖아요. 가장 좋은 점이 뭐겠어요? 원금 보장된다는 거예요. 원금 보장되고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금자 보호도 될 거고요. 그렇지만 뭐가 제일 문제예요? 아, 낮은 수익률. 근데 여러분, 요건 유실 못 하세요. 요즘에, 여러분이 뭐 7%, 8%, 뭐 이렇게, 그죠? 이자율이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시대는 이제 갔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이제는 뭐다? 여러분, 1%. 어떻게 보면 여러분 0% 마이너스까지 갈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데 내 돈을 더 줘야 돼요. 내 돈을 주면서 관리해 주세요라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좀 뭐 온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랬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이거 안전하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요 당장에 지금 수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15년, 10년, 20년, 30년 이후 후에 지금 내 재산인 내 관련돼서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장기로 갔을 때는 여러분 약간의 그죠? 저희가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나중에 수익률이 커질 수 있고요. 그렇더라도 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불안전하지 불안한 정도는 단기보다는 적어진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신탁 그죠? 안전 지금 여러분 지금 100만 원이 30년 후에 100만 원 가치가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원금만 보장해서는 안 돼요. 낮은 수익률 이거 굉장히 정말 얘한테는 마이너스로 보인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공시율을 적용을 해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자율이 적을 때요. 그죠? 공시율이 이제 높았던 적이 있었죠. 3% 뭐 이렇게 4% 이렇게 보장되는 20년도 초반의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공시율이 높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가져가시는 게 좋죠. 그렇지만 그죠? 이것도 안전하고 뭐 그리고 또 보장성도 가미되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보험이 가장 뭐다? 이런 문제가 이게 초기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거죠. 내가 월 10만 원씩 벌어가지고 이걸 운영해 주세요라고 해서 30년을 맡겼는데 월 10만 원이 아니고 사업비가 빠지면 월 9만 원이 그죠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도 무시는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금저축펀드인데요. 증권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실적배당.
실적에 따라서 내가 받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고수익이 추구가 되지만 이게 손실, 원금 보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요즘 관련해서는 여러분, 자, 어떻게 해요? 금융, 지금 저희가 여러분이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은 그 내 재산 관련해서 그냥 은행에 맡겼다, 증권사에 맡겼다, 이걸로 만족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내가 한번 운영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으시는 분들이에요. 운영하시겠다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펀드 관련해서 여러분 공부를 해서 내가 이 관련해서 이것도 여러분 펀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노력, 그죠? 많은, 그 직접적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것만큼의 많은 노력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펀드 가지고 적어도 30년, 그죠? 짧게는 5년의 수익률을 본다면 손실 가능성, 그죠? 그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수익이 클 수 있으니까요. 저, 여러분, 제가 3개 중에서 특정, 예, 연금저축 펀드를 여러분 미는 건 아니고요. 성향에 따라서 내 취향껏 하시는 게 많지만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운영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왜? 고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연금저축의 종류 한번 보셨습니다. 반드시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이 제가 다른 영상에서 아예 따로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내가 신탁으로 들었다가 펀드, 연금저축펀드로 이체 가능합니다. 그죠? 이체 가능하고 그랬을 때 뭐 수수료라든가 뭐 아니면 여러분 뭐 이때까지의 세를 이제 세금을 우리가 세공제 받은 거 관련해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 유지되면서도 이체할 수 있도록 해서 연금 계좌 이체 관련해서는 영상을 따로 말씀드릴 건데요. 그렇지만 이것도 여러분 무조건 옮기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고려해야 될 거, 그리고 주의할 될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연금저축펀드, 그죠?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이 연금저축펀드의 특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연금저축펀드, 여러분께 여기에 가입자 대상이 여러분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를 바로 태어난 아이도 뭐다? 여러분, 그의 멍이로 이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IRP라든가 ISA 같은 경우 여러분이 이제 가입 대상에서 요건이 있었잖아요. 이거와 다르게, 그거와 다르게는 연금저축펀드는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더라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이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납입하면 세액공제. 그렇다고 내가 뭐다?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 넣었을 때 다냐? 아쉽게도 연 400, 그죠? 또는 이제 소득에 따라서, 내 소득에 따라서 300 또는, 그죠? 내가 내 나이에 따라서 600까지 일단 한도가 있지만 이 한도에 대해서 일정률을 곱해서 세금에서 공제해 주더라라는 거고요. 납입 의무 같은 거, 여러분, 연금저축 보험 같은 거 매달 여러분이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연금저축펀드는 이렇게 납입 의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 자유적립식으로 하시는 거고, 내가 최대로 이런 받기 위해서는 언제 400까지 이렇게 300까지 600까지 알아서 여러분이 1년 내 납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뭐 합쳐가지고, 그죠? 연금 계좌 합쳐가지고, 여러분 연금 계좌 다시 말씀드려요. 뭐 연금저축 플러스 DC나 IRP, 그죠? 납입한 금액은 얼마? 연 1,800만 원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합쳐서 1,800. 이 중에서 일부는 납입 금액에 세액공제 받는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펀드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잖아요. 운영. 그죠? IRP도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죠? ISA도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여러분 제한을 가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연금저축펀드는요, 투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위험 자산에 투자하더라도,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100%, 아 이거 100%인데, 그렇죠? 엔드가 아니고 100%예요. 100% 주식형 ETF라든가 이런 은금, 원유 같은 파생상품을 활용한 원자재 ETF 등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위험 자산에 한도를 정해놓지 않더라라는 건데, 여러분 상장된 개별 주식에 직접 투자한다든가요, 인버스라든지 레저비지 ETF는 제외된다는 거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 이게 원금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리고 손실 날 수 있다는 것도 아시고요. 중도 인출이 가능은 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 중도 인출했을 때 당연히 세액공제 받은 거라든가 운영자산 관련해서 가세 이연해 준 거에 대한
그죠? 페널티에 대해서 페널티를 물기 때문에 16.5%로 과세되긴 하지만 일단은 인출 그 중에서 납입한 것 중에서 일부는 내가 인출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 IRP는요, 부분 인출이 안 돼요. 그 전체가 해지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와 차이가 있다는 의미에서 자, 연금저축펀드는 부분 인출도 가능하구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좌 수수료는 없으나요? ETF 매입 시에는 매수 매도에 관한 수수료는 있다라는 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세금 그리고 수수료까지 고려해야지 내 진짜 수익률이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요거 특징 관련해서는 하나 모아가지고 이런 거죠. ISA, IRP, 연금저축펀드 여러분이 여러분 잘 공부하시고 난 뒤에 이 하나를 모아가지고 테마별로 또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큰 특징만 봐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요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뭐 IRP 계좌라든가 이렇게 여러분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 왜? 연금 계좌가 세액공제 받는 거에 관련돼서는 같이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약간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전체로 한번 들어주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예요. 자, 세제 혜택은요. 연금저축이 납입을 했어요. 연금저축 납입하면요. 그죠? 관련해서 납입 한도가 있어요. 어떻게? 연금계좌 요거 합쳐가지고 연간 1,800만 원까지고 세액공제 해주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연금저축만 관련해서 세액공제 한도예요. 연금저축, 연금계좌가 아니에요. 계좌. 계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계좌에는 IRP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IRP 했을 때는 최대 900까지 되시는데요. 지금의 한도는 연금저축만 한다고 했을 때의 여러분 한도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소득세, 소득, 종합소득, 종합소득금액이 얼마냐라는 거하고 총급여만 있을 때 얼마냐는 그러니까 사업자냐 근로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건 사업자, 이거는 근로자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소득에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가 공제되는 율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럼 15, 22, 10인데 사실은 여러분죠. 제가 통일을 좀 해드리긴 해야 돼요. 어떤 거는 여러분 자, 어떤 거는 15고 어떤 16.5% 좀 헷갈리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만약에 지방소득세까지 한다면 16.5%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16.5%요. 16.5%, 이거는 13.2%, 이거는 13.2%, 그죠? 그 소득, 내 소득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지더라라는 거고, 자, 국가가 만 50세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왜? 여러분, 제가 늙게 이렇게 연금 같은 경우는 길게 간다고 했잖아요, 길게. 길게 가보다니까, 제가 실지 못해 한 30년 후가 좋겠죠. 20년 후도 괜찮아요. 근데, 5년 뭐 얼마, 10년 남았을 때 내가 연금 저축 들어야 돼? 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55세, 60세라 하더라도 어떻게 지금 연금저축 드는 게 좋기 때문에 국가가 50세 이상이신 분들한테는 자 열심히 더 들어주세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납입금액에 그죠? 한도를 늘려놨어요. 그래서 50세 미만이시면 400 내지 300이 내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였다면 50세 이상이시면요. 자, 여러분 어떻게 600. 근데 이때는요. 1억 2천이나 또 1억을 초과하신 분들은 안 되시고요.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안 되셔요. 그대로 300이긴 한데요. 자, 50세 이상이시면서 자, 1억 초과, 5억 미만이거나 이하거나 1억 2천 이하이신 분들은 600인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어떻게 두 가지죠. 이게 한계는 들고 있어요. 종합소득. 그렇죠? 종합소득. 어떤 게?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기 위해서는 이자 배당 합쳐서 2천만 초과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이거 600까지 안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죠? 600까지 안 해주더라라고 보시고 400으로 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2022년까지인데 이건 연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더 다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연금 저축만 내가 들었다. IRP 계좌에 안 들었다. ISA 계좌에서 만기돼서 이체 안 했다라고 했을 때의 한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연금저축 들었을 때 좋은 게 뭐냐? 세액공제 받아가지고 그만큼 재투자하더라.
그리고 내가 운영한다 했잖아요. 펀드로 운영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배당소득이 생기더라도 그때 바로 과세하지 않겠다. 과세 이연해주겠다. 그만큼 내가 재투자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수령은 여러분 이게 크게 보시면 될까요? 여러분 수령했다. 인출한다. 그 계좌에서 돈을 뺀다는 개념이잖아요. 자 국가가 이렇게 세액공제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연금으로 수령해라. 그죠? 나이 들어서 급여처럼 매달매달 받아가라는 거잖아요. 일시에 한 번에 갇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자, 연금 수령인데, 이러면 그것도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러죠. 내가 사지는 않아. 근데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찾을 게 있어. 1,000만 원 찾을 수 있는데, 내가 900을, 그치? 요번에 다 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 그냥 10만 원 하겠어. 그렇게 되면 국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금을 이렇게 여러분 수령할 때도 그치? 매달 매년 이렇게 수령할 때도 그 수령하는 금액의 한도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꾸준히 받아가라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페널티 기타 소득으로 16.5%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 공제받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1800까지 넣을 수 있었어요. 1800까지 넣을 수 있는데 난 400까지 공제 못 받았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그 차액에 대해서 그냥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 관련해서는 인출하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자 연금으로 받았어요. 연금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연령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3.3%에서 5.5% 받을 때 원천징수하고 그 금액이 1200만 원을 넘어버려요. 넘어버리면 종합과세되고 넘지 않으면 그 3.3%에서 5.5%로 그냥 과세 종결된다라는 거 아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 요거 부득이한 경우라는 게 나올 거예요. 부득이한 경우라는 건 뭐냐면 천재지변, 아파요. 이제 뭐 해외로 나가버렸어요. 사망하셨어요. 이런 부득이한 경우로 인출했을 경우에는 3.3%에서 5.5%까지로 해서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되더라라는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요거 관련해서 제가 요까지 한번 어떻게요? 자, 연금저축 관련해서 납입했을 때, 운영했을 때, 수령했을 때 이런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여러분한테는요. 자, 부득이한 사항을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그럼 연금 수령했을 때 한도가 얼마야? 라는 거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이 또 인출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인출하는지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 바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